송전탑 건설을 놓고 청도군의 한 시골 마을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을 빚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송전탑 하나 때문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송전탑은 건설됐지만 이로 인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전탑을 세우는 대가로 한전이 청도군 삼평리에 세워주기로 했던 마을 복지회관 자리.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주민들끼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회관도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복지회관을 굳이 짓느냐. 그런다고 이 복지회관을 지어갖고 어떤 이득이나 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에게는 지난해 7월 21일의 기억이 아직까지 악몽 같습니다. 2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활동가 한 명은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형사 벌금과는 별개로 2억 1,800만 원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주민 두 명의 집은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할매들을 재산은 진짜 억울하지. 뭐 노후에 집한채 있는 것보다 뭐 자녀 키우고 고생해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저 압류가 돼가 있어도 뭐또 점거하니까. 결국 건설된 이 송전탑은 원래 올초 완공하기로 되어 있던 울산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전기가 흐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비리로 발전소 완공이 연기되자 일부 주민들은 지금은 전기도 흐르지 않는 무용지물 송전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가 모자란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 계속 더 많은 송전탑,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여름이었다고 봅니다. 한전 측은 3, 4년 전부터 송전되어 온 다른 원전의 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돈 봉투를 받아 돌린 전 청도경찰서장을 비롯해 10억대의 비자금을 만들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시공업체와 한전 직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청도 송전탑 건설. 그 상처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